비교적 무언가 작은데 큰 효율을 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보통 이런 걸 일할 땐 꿀빤다고 하고 소비를 할 땐 꿀템이라고 하죠.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저렴한 걸 떠나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효율을 내주고 있는 제 라이프 속의 꿀템들을 보여드릴까 하는데, 정말 궁금해하셨을 거예요. 짜잔.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포마드 왁스로 알고 있거든요. 제가 예전에는 왁스도 바르고 막 머리에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랬는데 그때 두피가 너무 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친구 추천으로 사봤는데 이게 스프레이를 뿌릴 필요 없이 고정력이 진짜 좋아서 저는 매일 아침에 머리를 세팅할 때 이것만 씁니다. 근데 이게 재고가 항상 금방 나가서 살 때쯤 되면 바로 품절이더라고요. 아직 좀 용량이 여유가 있을 때 저는 하나 더 쟁여둘 예정입니다. 야, 그리고 이 안경 제가 진짜 많이 썼죠? 이건 바이코즈사의 안경인데 공원 가보니까 이거랑 같은 넘버링을 저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. 단종이 됐나? 이건 원래 인스타그램 협찬으로 받았던 건데 써보니까 저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컨텐츠를 할 때나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안경 중 하나예요. 이게 참 특이한 게 티타늄 같으면서 유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착용감도 좋아요. 사실 안경은 일본이 진짜 잘 만드는데 이런 국내 브랜드의 안경을 통해 국내 브랜드들도 할 수 있겠구나. 화이팅! 그리고 와이드 브릭스 니트 타이. 제가 니트 소재의 타이를 정말 많이 착용하고 나오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전에 착용했던 건 7년 전쯤 그때 샀기 때문에 따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좌표를 못 찍어 드렸었는데 와이드 브릭스에서 가성비 좋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이게 살짝 중량감도 있는 게 솔직히 이전에 산 것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. 니트 소재의 타이를 찾으셨던 분들은 그냥 다른 브랜드 살 것 없이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. 그리고 아이고, 여깄다. 세비지 목걸이. 제가 슬리브를 착용할 때마다 저는 이 목걸이를 레이어드해주고 있는데 그냥 길이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굳이 더 비싼 거 착용하지 않고 저는 이것만 착용하고 있어요. 이 목걸이란 게 대놓고 보여줄 때보다 이렇게 무심코 보여줄 때 참 매력적이거든요. 혹시 목걸이가 없으신 분들은 속눈썹 치고 하나 구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티셔츠를 입더라도 이 목걸이와 함께라면 달라 보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좀 민망하지만 예, 무텐다드 양말. 저는 올 겨울에 이것만 신었는데 이게 아마 무신사? 라이트웨이트 크루 사스일 거예요. 제가 이 양말을 애용하는 이유는 다른 양말은 너무 두터워서 신발을 신을 때 막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참 길이도 적당하면서 두께도 적당하고 약간 페이크 삭스를 신은 것 마냥 굉장히 편하고 가벼운 느낌이에요. 가을 겨울마다 양말 고민을 좀 하셨던 분들은 블랙 화이트 컬러 7켤레씩만 구비하셔도 양말 고민은 안 하실 거예요. 그리고 짠. 아, 초점이 나갔나? 자, 보이시나요? 이게 에어팟 케이스인데 굉장히 특이하죠? 이게 월스와일 무브먼트 제품인데 약간 충격을 완화해줄 것 같은 굉장히 탄력이 있는 소재예요. 이게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무심코 들어간 레터링 덕분에 에어팟 케이스가 굉장히 느낌있어 보입니다. 저는 제 에어팟 케이스에 반화를 새겼는데 뭔가 월스와일 무브먼트 로고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? 협업 제안을 드려야 되나? 그리고 요즘 제가 자주 메고 있는 월스와일 무브먼트 액티비티 백. 요즘 제가 카메라도 들고 다니고 짐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백팩을 주로 착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가방만큼은 월스와일 무브먼트로 믿고 갑니다. 뭔가 디렉터님을 믿고 간다랄까? 뭔가 이 브랜드의 아이템들은 장인정신이 느껴져요. 뭔가 제품 기획부터 공정, 그리고 소비자한테 제품이 전달되기까지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패키징이 진짜 정성스럽습니다. 디렉터님이 확실히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이 아이템을 통해 느껴져요. 아무튼 이게 굉장히 라이트한 소재의 나일론인데 얇은 듯 하지만 굉장히 짱짱합니다. 또 이렇게 이스트링도 있고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서 저는 여행을 갈 때나 아니면 그냥 데일리백으로도 아주 잘 착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HC 아이크림. 이건 제가 바르는 아이크림인데 여자친구 추천으로 산 건데 4개에 23,000원인가 했어요. 저렴한 만큼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성비 제품으로라도 아이크림을 발라주시면 정말 좋습니다. 이게 나이란 게 서서히 오지 않고 갑자기 훅 들어오거든요.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렴한 거로라도 꼭 발라주세요. 선크림도 꼭 바르시고
이 보여드린 아이템들이 막 비싼 건 아니었지만 진짜 삶에 질마저 올려줬던 그런 꿀템들이었어요.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. 되게 소소한 쇼핑인데 굉장히 성공적인? 뭔가 비싼 걸 살 때와는 다른 대체 못할 행복감이란 게 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도 알려주세요. 진짜 혼자만 알지 말고. Yeah, yeah, amaz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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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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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az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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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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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